오늘은 반찬으로 좋은 죽순 들깨볶음 알려드릴게요. 쉽고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. 통조림에 들은 죽순 사용했고요. 꺼낸 다음에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먹기 좋게 잘라주시는데 길게 잘라주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죽순 모양 나오거든요. 그렇게 잘라주시고 저는 약간 겉면에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 칼로 긁어냈어요. 뭐 이건 그냥 해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되세요.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원하시는 대로만 손질해주세요. 청경채는 두 개 사용했고요. 약간 커요. 이걸 윗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작은 청경채는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. 큰 잎들은 줄기와 잎을 분리해 놓아주세요. 왜냐면 잎은 맨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. 영상에는 없지만 양파 한 4분의 1개 채 썰고요. 그 다음 당근도 조금 많이 안 넣었어요. 조금만 어슷 썬 다음에 반으로 잘랐어요. 당근 대신에 홍고추 들어가도 좋아요. 팬에 오일 두르고요. 다진 마늘 한 꼬술 넣어서 달달 볶아주시는데 이때 불은 중불이에요. 마늘이 노릇하게 볶아주면 아까 청경채 잎 잘라놓은 거 있죠? 그거 제외한 나머지 채소를 다 넣고서 한 소끔 볶아주세요. 여기에 물 100ml를 넣어주세요. 육수 사용 안 했고요. 그냥 간단하게 정수물 사용했어요. 간은 액젓을 넣어줬고요. 저는 그 맹물이라서 액젓 한 큰술 넣거든요. 육수 사용하시면 액젓 양을 좀 조절해 주셔야 돼요. 액젓까지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들깨 가루를 넣어주세요. 들깨 가루는 한 두 큰술에서 세 큰술 정도 들어갔어요. 잘 섞어주면 약간 끈기가 생기거든요. 그 정도로 섞어주시면 되세요. 불은 역시 중불이에요. 청경채 잎을 넣고 한 번 더 잘 섞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불을 꺼주세요. 그런 다음에 참기름은요 한 바퀴 둘러주세요. 그리고 잘 섞어주면 맛있는 죽순 들깨볶음이 완성이에요. 되게 간단하죠? 5분 이내로 완성되거든요. 진짜 간단해요. 다 된 죽순 들깨볶음은요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. 재료만 준비되면 정말 5분 코스로 가능한 요리거든요.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